도어미 체이크의 그 준비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명 순서는 대회 목표 및 추진 전략. 저희 분은 저 핵심과 미래가 있는 희망 울진에서 300만 도민의 단합된 화학체전을 대회 목표로 정하고, 경기 종목은 저희들 30개 종목에 군대학 60개 종목이면 육상과 수영, 축구 등 26개 정식 종목과 합기도, 그리고 승마, 족구, 야구 등에서 4개의 시범 종목으로 진행되고, 20개 종목에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되고,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롤러라든지 산악, 수영, 자전거 등 핸드볼이나 승마는 저희들 그 탈시문에서 분산 개최되는 걸로 진행되어 있습니다. 울진의 그 첫 글자 울자를 활용해서 저희들 그 울진에서 어떤 힘차고 역동적으로 이제 도약하는 이미지를 담았고, 마스코트는 천연기념물 산양을 모티브로 해서 울진 국민과 경북도민의 어떤 화합의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. 그리고 대회 포스터는 저희들 어떤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그 선수를 표현해서 경북도민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한마당 축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. 전체적인 구성은 개회식과 폐회식 성화 행사가 되겠습니다. 울진 종합운동장 주로경기장에서 4월 21일 저희도 빨간 테이블 여기 되는 그 부분이 이제 17시 55분부터 TVC로 생중계될 부분이 되겠습니다. 다 같은 그 한담을 마치고 바로 개회식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울진 해맞이 광장에서 체화를 해서 경기장별로는 저희들이 다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진행 했고, 그리고 이제 저희들 뭐 물품을 부수하면 거기서 이제 당연히 그 업체 저희들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가 다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상황을 비상하면 사무실로 바로 연락된다는 그 비상 연락망을 갖췄고요. 그리고 저희들 이제 저 개회식 당일날 그 저희들 이제 주 경기장에서의 안전대책을 저희들 물론 안전심의도 다 받고 했습니다만, 경기장에 이제 저희들 그 안전관리 요원,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잘 모셔서 거의 한 100여 명이 거기 다 해서 바로 그렇게 시군, 특히나 읍면 선수단들은 이제 읍면에서 선수들 공무원이 인수를 해서 바로 안내를 하고요. 그 상황이 바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상 그 연락망을 다 부수해서 그렇게 좀 준비했어요. 저희들 거기 그 숙박 관련은 저희들 좀 우리 저 관계 부서에서 숙박 업소를 다 저 전수조사를 해서 시군 저 선수단들한테 다 지금 배포를 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저희들 한 98분이 지금 다 울진군에서의 숙박은 다 완료됐고요. 그리고 인근 시군이 한 2% 정도 인근 삼척이나 등등에 그렇게 다 숙박입니다.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. 당시 처음에는 저희들이 좀 그랬는데,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, 그리고 또 주민들의 그 업체들이 어떤 좀 협의를 받고 협조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문, 체육회관까지 협의를 해서 이제 선수단들은 거의 다 이제 한 98%가 이제 저희들 우진군에서 숙소가 다 배정되었습니다. 장애인 체전은요? 장애인 체전은 저희들 지금 별도로는 저희들 기자 간담회는 그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. 예. 또 고생하셨고, 최 회장님께서 운수기 전부 다 뭐 전부 다 해가지고 너무 고생하셨어요.